경남 브리핑입니다.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창원시 성산구 산업은행 앞 사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A씨가 20대 B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도로를 건너던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일 경남에서 개통한 수서행 SRT 고속열차에 5만 명이 넘게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남도는 진주 수서행 SRT의 경남 6개 경유역 이용객 수가 10월 9일까지 5주간 5만 3,24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루 평균 이용객으로 보면 1,366명에 달합니다. 또 주말 이용객은 1,500여 명이 넘어 이용률이 93%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7일에만 1만 1천여 명이 넘게 이용하면서 좌석은 대부분 매진됐습니다.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은 열차 증편을 위한 여유 차량이 발생하면 우리 지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SR 측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을 위해 다양한 스펙을 쌓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IT, 요리 등 분야가 다양한데요. 지난해 취준생에게 가장 인기 있었던 자격증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영상 함께 하시죠. 합천군이 설치한 아동복지기금이 목표액 10억 원을 지난달 조기 달성했습니다. 합천군은 관내 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조기에 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아동복지기금은 초중고 귀가 택시비, 어린이집 신입생 입학 준비금, 아동문화체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2019년 12월 서울시 동작구와 경기도 시흥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아동복지기금을 제정했습니다. 의령군의회가 정책지원관 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은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로 행정 7급과 8급 각 2명씩 총 4명을 임용할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의령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 인력으로 조례 제정과 예산, 결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23 통영시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9일 충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성동조선 등 관내 2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을 통해 인재를 채용하는데요. 또 현장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 지원과 취업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박람회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브리핑이었습니다.